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피스 365를 회사에서 구매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이디를 배포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걸 아이디랑 이런 비밀번호는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순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으셨을 텐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먼저 가서 관리자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총 6가지가 됩니다. 제일 먼저 오피스 365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가 주는 1TB의 클라우드 드라이브 있죠? 원드라이브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 동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이자 뭐 화상회의, 음성회의, 그리고 협업을 할수 있는 팀즈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설치된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아웃룩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이메일 업무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를 활용할 시작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포탈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하시고요. 포탈.office.com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브라우저는 가능하면 윈도우 10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상위 버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글 크롬이나 뭐 사파리 같은 것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낮은 버전, 뭐 9, 8, 7, 아직 6 쓰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런 버전을 쓰시게 되면 보여지는 화면이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상위 버전, 엣지나 뭐 지금 11인가요? 제일 윗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